지난 9월에 진행되었던 2023 부산 국제 공연 예술제 저희가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고 또 많은 소식을 접하실 텐데요. 그게 9월 말에 진행이 됐고 드디어 스케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행사도 한번 돌아보고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조금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행사가 탄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여기가 스포온파크죠. 스포온파크고 일단 전경으로 출발을 하고 날씨가 여름하네요. 장난 아니죠. 디제잉 파티 그리고 댄스. 원래 온천천에서 하기로 했다가 전날 바뀌게 되어서 저희도 행사 당일날 준비할 게 좀 많긴 했는데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물론 저 많은 참여자분들도 60명이 넘는 참여자분들이 이제 일정 중을 다 하셨어야 돼서 모두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보시다시피 성공했죠? 아, 맞아요. 자, 일단은 앞에 댄스로 출발을 했고요. 댄스로 출발을 했고 지금 또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야금 이어지고 있고 공연예술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음악을 비롯해서 풍속 춤이라든지 해외 초청 공연작들도 있고요. 앞에 마술. 약간 어린이들이 그 전국 노래자랑 가면은 앞에 춤추신 어르신들과 같이 리액션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맞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 모든 장르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V쇼도 하고 너무 아름답죠. 불로 주인공기를 하는군요. SNS에 저희가 사진도 현장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아직도 그때 이거는 그림자쇼인가요? 광주 나간 건?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재활용 드럼 약간 난타 같은 거군요. 버스커 페스티벌에서 참여 국제 초청작입니다. 여기는 연주도 하시고 정말 올림픽이네요. 참가하신 공연 분이. 장소도 스포원에서 총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됐어요. 메인 무대와 이제 여기는 소무대 잔디밭이라서 좀 너무 예쁘죠. 이게 온천천에서 옮겨졌지만 좀 먼 거 빼고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공간이 넓어져서 저 팀은 이제 비보이 공연을 같이 하시면서 강목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쌓아 올리셔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또 이런 행위예술 좀 진중한 분위기의 작품이죠. 그래서 보는 분들을 많이 엄숙하게 하기도 했던 애들이 완전 좋아죽는 거 나왔네. 난리가 났었죠. 이게 하루만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 날 셋째 날도 왜 그는 어디 갑니까? 저거는 그를 보러 왔다. 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체험하는 시간도 전통 모자 같네요. 어느 나라에 축제라는 이름이 정말 아쉽지 않을 정도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들이 모두 가득했던 직접 서커스 무대를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거군요. 접시 돌리기 기억나죠. 진짜 콘텐츠가 너무 많네요. 저도 살짝 배워봤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팬말 친구들 같이 나왔고 똥손은 안 돼요. 에드볼론까지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보면서도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말로 다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저희가 그 무대 중에 하나죠. 저희 이탈리아의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팀을 모시고 상호 업무 협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금정문화재단과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또 보도록 할 텐데 또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좀 내면적으로 친밀감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다를 느낄 수 있는 업무 협약식 영상 또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 모먼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저건 이제 마음의 소리라는 거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런 음악이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현장에 나오고 있지 않죠. 버스커스 그 페스티벌 회장님 그리고 저희 금정구 이사장님이시자 이제 금정구청장님이신 김재현 님 오시고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이탈리아 분들과 우리 재단 분들이 어떻게 인사 나누는지 좀 의아하시기도 하시죠. 아, 그렇죠.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 반가운 얼굴, 네 이탈리아어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동시 통역을 현재 진행을 하시고 동시 통역도 가능하신 분이었다. 네네. 굉장한 분한테 저희가 모스 이지 시켰군요. 네,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사인서를 교환해서 이제 보고 그렇죠. 가지게 됩니다. 네, 업무 협약을 하고 덕분에 또 멋진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 네,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들도 이탈리아로 가고요. 좋은 프로그램들. 아, 또 이사님께서 이탈리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탈리아어 중에서 뭐 이렇게 된 발음들이 많이 뽀뽀뽀뽀 뭐 이런 발음들이 많은데 엄청 귀엽기도 하면서 멋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환담을 나누시는 모습. 네.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동화적인 이 표정과 풍부한 표현이 이상적인.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뭐 현복식 영상이 뭐 길게 볼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다 있다. 네. 축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네. 국제 초청작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단 직원들과 그쪽에 페스티벌 협회 분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와주시고 또 뭐 한 번쯤은 뒤에서 또 이렇게 애쓰는 분들한테 아 땡큐 정도? 네. I am thank you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I am thank you.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잘 보고 왔고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 벌써 두 달 가까이는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지나갔는데 저는 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스케치 영상 보니까 가볼 걸. 제 진짜 약간 문화 엑스포 같은 느낌. 정말 좋은 행사였다. 이럴 줄 몰랐나?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저도 소개를 드려는 입장이었지만 어떤 텍스트나 사진으로만 접했다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가 가까운 게 또 이게 포인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가깝게 보면 그분들의 표정과 열정이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런... 그리고 실제로 머리를 태운 불쇼 관계자분은 불탄 냄새도 제가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티스트 분들의 정말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집중을 탁 하실 때 느껴지는 그 완전 그 공기를 바꾸는 어떤 힘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약간 겁먹어서 지켜보기도 했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그분의 그런 집중이나 진심을 깰까 봐 혹시 내년에는 좀 더 스케일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또 보시고 내년에는 꼭 또 많이 더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무 협약식 영상도 짧게 봤는데 자 일단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업무 협약식도 정말 뭐 일각이죠.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준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또 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머릿속으로 I am thank you예요 한 번씩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리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